예, 안녕하세요. 진짜 파이널이네. 예, 제발 오늘 파이널 정리해 준 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약술의 시험 문제 답변 쓰시는 거꼭 약술뿐이 아니라 문제 푸시다가도 답변 쓰실 때꼭 약관 용어로 쓰세요. 다른 용어로 쓰시면 이해한 건, 뭐, 저 같은 경우에 채점하면서 이해한 것 같다는 건 점수를 좀 드리기도 하긴 했는데, 채점은 굉장히 냉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관 용어가 안 들어가면 점수에 배점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약관 용어로. 그래서 약관 용어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요즘 시험 문제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표준 약관에 의거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표준 약관 용어로 기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장애 문제 푸실 때 자꾸 지금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만약에 척추야. 그러면 척추에 요추 뭐 압박 있고 그다음에 요추 기형이 있어. 둘다꼭 써줘요. 둘 다. 하나 쓰고 하나 안 쓰고. 왜? 위에 게 해당이 높은 지급률이다 보니까 밑에 건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으니까 안 쓴다고. 이런 배점 못 받는 거예요. 다 배점 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 써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요추 압박이 뭐 30이야. 뭐 요추 기형이 뭐 예를 들어 한 15%야. 그러면 30, 15에서 둘다 높은 것 중에 높은 거 30. 그 다음에 기여도는 어쨌든 척추의 골절이야. 그럼 기여도야. 그럼 기여도는 결국 두 가지 다의 기여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굳이 쓰지 말고 위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여도 50%는 1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다음 그저 눈꺼풀 장애 제일 지금 잘못 쓰는 게 눈꺼풀 장애 10% 요번에도 보니까 눈꺼풀 장애는 눈의 장애예요. 눈 어쩌면 뭐 왼쪽 오른쪽 뭐우 좌, 뭐 상관없어요. 한 다음에 눈꺼풀 장애 여기 써줘요. 써줘야 돼. 눈꺼풀 장애 해당돼. 10%야. 그러나 추상으로 보는 게더 유리해서 추상으로 보는 것이 뭐 유리. 그래서 추상 장애로 평가. 꼭 써줘야 돼. 안 이렇게 안 써주면 2배점 못 받는 거야. 그러고 추상 장애 가서 다시 눈꺼풀의 장애 포함하여 뭐몇 프로. 그 다음에 요번에도 추상 보면은 추상도 이렇게 돼 있었죠. 추상에 눈꺼풀의 장애 포함해서 뭐 이걸 굳이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지만 눈꺼풀의 장애 포함 뭐 추상 뚜렷한 그래서 15%. 그다음 해당 안 되는 거 있었죠. 3mm 해당 평가 없음 뭐 아니면 평가하지 않음 해서 얘는 제로. 얘는 15, 그래서 추상 15.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이거 각각 안 써놓으면 다 배점 못 받아요. 꼭그 장애마다 물어보는 점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제일 다들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꼭 장애, 해당 없더라도 평가해서 기술한다. 그 다음에 기능 장애. 자, 다리는 기능 장애와 합산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능장애 합산만 하고 나머지는 비교해서 낮으면 평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기능장애 두 개를 합쳤는데 오히려 일반 그저 대퇴골 뭐저 가관절 때문에 그게 더 높다. 그럼 그때는 대퇴골 가관절. 어쨌든 기능장애는 다 합산해서 그다음에 다른 장애랑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위로. 자, 어쨌든 이 다리 장애에서 기능 장애 평가 합산만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 요 부분. 그다음에 많이 틀렸던 게또뭘 많이 틀렸냐? 아, 요번에 저거 내줬더니 그 씹어 먹는 장애 하고 말하는 두개 합산하는 게 있죠? 장애 지급률에. 요거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냈던 거는 대부분 틀릴 만한 것들을 낸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틀렸었던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본인
꼭 장애 지급률은 암기하셔야 돼요. 장애 지급률 암기 안 되면 시험 못 봐요. 뭐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장애 지급률 꼭 분류표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실손은 이따 한번 계산 한번 가겠지만 그 기본 툴만 가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죠, 일단. 그래서 아, 하나만 더. 제발, 제발. 답지 한줄 썼어. 그러면 한줄 비워 그냥. 아니면 두줄 쓰고 한줄 비우던가. 네? 그래야 나중에 투설할 게 있으면 더 달아요. 그다음에 장애 분류표도 장애를 하나 예를 들어 뭐 요추. 요추가 아니지, 척추지. 척추 썼어. 쭉 썼어. 그럼 제발 한칸 띄어요. 그러고 뭐 다리를 가던 뭘 가던 알았죠? 이게 섞여 있으면 위라는 거야, 밑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답지에서도 야, 얘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되는지 알수 없는 답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보험금 지급 나갈 때 제발 보험금 지급 헷갈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앞에 계산 문제인데 사례 문제야. 그럼 앞에 담보를 그냥 1 보험금 그냥 지급 연부채이라고 쓰던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그 해당 문제에 나왔던 그 특약을 다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질병 뭐 사망 뭐저80% 후유장애 특약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쭉 열거해 그냥 A사 위에다 빼고 A사 위에 빼고 밑에 쭉 썼고 뭐 B사 있으면 B사 쓰고 다시 열거하고 그다음에 옆에다 써 질병 사망 요번에 사고 발생 없음 아니면 뭐 면책이라고 정말 뭐 모르겠으면 면책이라고 쓰던지 면책이던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장애가 일어났는데 사망은 그냥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직 사고가 안 났는데 그래서 사고 발생하지 않았음이 제일 맞는 말인데 그냥 면책서도 틀렸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보험금 지급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고 제일 좋은 거는 해당 사항 없음, 사고 발생 없음. 또는 해당 사항 없음. 보험 사고 발생하지 않았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네, 쓰시고 자 이번에 80% 후유장애 특약은 만약 예를 들어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할 거고 안 하면 지급 안할 거야. 그러면 특약은 부책이나 80% 이상 장애 발생 시 부책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약 열거하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요. 그러고 근거 더쓸거 있으면 밑에다 쓰던 뭐 위에다 먼저 쓰던. 아셨죠? 이거 먼저 앞으로 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담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는 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100점 상에 다 있어요. 자, 요거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요것도 꼭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갈게요. 약술부터 일단 좀 보는데 약술은 그냥 빨리 좀 지나갈 거예요. 자, 일단 맨 앞에 보험업법상 그냥 이것만 보세요. 설마, 이게, 근데 설마가 사람 잡은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게, 그, 재산보험 허가 항목이 예전에 이, 저, 손해보험에서, 전부 취급하는 손해보험에서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기술하시오. 얘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가끔 사람을 미치게 할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어법에 그나마 공부했던 거라 쓰시던 분은 쓰셨는데,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한 번만 읽어보고 지나가라. 이거까지 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모집 보조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서 질병상의 표준약관, 질병상의 표준약관 용어에 대한 정의, 얘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왜?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번 기간이 나왔었죠. 그죠? 이번 그에 준하는 게 6시간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입원으로 간주한다는 가로치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아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면
얘가 가로치기 나와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암기라기보다는 그 용어의 정의를 해당 약관 가서 여기 다 밑에 다 기술해 드렸으니까 이걸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4번 4페이지 넘어갈게요. 질병상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거는 그냥 나오면 뭐 이거 뭐 있어? 결국 사망, 후유장애, 그다음에 입원 간병이잖아요. 그죠? 재산보험에서 담보하는 거는 사망, 후유장애, 입원 간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사고 발생,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얘가 주계약 자체가 상해를 담보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질병이 담보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질병 특약이 있으면 주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 질병으로 인한 특약은 특약을 발판 경우에는 지급한다. 이래도 뭐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유장애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뭐 이거는 그냥 그 제목만 써도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안 나오죠. 자, 3번. 그 다음 넘어가서 질병상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사망에 포함하는 경우. 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정리를 몇번 해드리는데 헷갈려 하시는데 볼게요. 요 옆에다 쓰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해.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재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해도 뭐 교통재해도 있으니까. 그러고 일반 사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일반 실종이 있어요. 실종에는 실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실종이 두 가지인데 일반 실종이 있고 특별 실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정 사망이란 아이가 있어요. 어디 옆에 종이 하나 있으면 오늘 얘를 각 담보를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쓸지 모르니까 간단히 한쪽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일반 실종은 기본적으로 일반 실종이 법원의 판결을 받죠. 그리고 인정 사망은 어디에? 관공서. 그죠? 자. 실종은 법원에 판결받는데 일반 실종은 실종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리고 실종인데 얘는 사고의 원인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실종은 사망 진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사망의 원인을 알수 없는 아이예요. 이 진단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실종은 일단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 보험에서도 담보하지 않고 있고 질병에서도 담보하지 않아요. 당연히 생명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재해에서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은 당연히 담보한다고. 얘는. 그 일반이란 담보, 일반 사망을 담보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 사망은 뭐냐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실종도 해당이 되고 질병, 재해, 모두야. 일반이라고 담보가 있어. 그럼 얘는 그냥 사망에 준하는 게 되면 그냥 다 주면 돼. 재해로 발생한 사고도 주고, 상해로 발생한, 재해로 발생한 것도 주고, 질병으로 발생한 것도 주고. 내가 왜 상해란 표현을 안 쓰냐면, 일반이라는 담보는 생명보험에서밖에 안 써요. 생명보험은 질병, 재해만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개념상 일반 사망이라고 나왔어. 얘 종신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종도 주고 일반 실종도 주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로 인한 사망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줍니다. 자, 그럼 특별 실종은? 특별 실종은 내가 예를 들어 뭐 칼기 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저 뭐야 타이타닉호 보러 간다고 잠수함 타고 가신 분들 있죠? 누군지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사체가 발견을 못했어. 근데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별실종으로 선고를 해준다고요. 특별실종은 법원의 판결이 몇 년? 1년. 네, 1년 뒤에 납니다. 그러면 사망일자가 일반 사망은 실종 신고한 날로부터 5년 뒤에요. 5년 뒤까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날짜까지. 자, 그럼 특별실종은 1년 뒤에 날짜가 사망일자예요. 그래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뒤에 날짜까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얘는 특별실종은 상해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 질병은 아니다. 질병은 아니니까. 자, 재해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일반 당연히 해당된다. 얘는 그냥 죽으면 다 된다. 그래서 죽는 걸 간주하는 건다 된다. 인전사망이에요. 인정사망은 우리가 재난 선포할 때, 뭐 폭우라든가 화재가 크게 났을 때, 국가에서 어쨌든 재난 선포를 하고 그 지역의 관공서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러고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그 날짜가, 신고한 그 날짜가, 신고했다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그 날짜로 사망일자 인정해주고 어디에 올려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주죠. 그래서 얘는 법원을 가지 않아요. 바로 그 신청한 날짜가 사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상해고요. 질병은 아니에요. 당연히 재해고. 일반 얘는 무조건 돼. 그냥. 예. 얘는 날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망은 다 모든 게 된다. 그래서 가끔 요번에 시험 문제 중에 제가 지난 시험 문제 일반 사망을 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장을 안 한다고 해놨더라고. 일반 사망이니까. 근데 일반 사망은 뭐 실종, 질병 사망, 재해, 뭐 교통, 재해, 뭐다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일단 얘는 무슨 사고가 났던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요 문제 나오면 푸실 수 있겠죠? 단, 뭐라고 했어요? 실종은 실종한 날짜로부터, 실종 신고한 날짜로부터 일반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이때까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유지가 안돼 있으면 얘는 지금 못 해요.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인정사망은 바로 이 날짜 인정을 해준다. 인정. 그래서 인정인가? 아무튼 그래서 인정사망은 바로 그 날짜로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연명치료 중단입니다. 자, 연명치료 중단. 네, 연명치료 중단하였는데 예를 들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쭉 치료를 받다가 여기서 연명 중단을 했어요. 연명 중단을 했는데 자, 여기서 사망일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망일자 2번이죠. 예, 네, 연명 중단한 이날짜예요. 이날까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연명 중단을 했지만 사고의 원인인 사인은 뭘로 봐야 돼요? 자살로 보나요? 뭘로 봐요? 그쵸. 교통사고로 봐야죠. 자, 사고일자. 사고일자가 휴일이었어요. 얘는 연명 중단한 자는 월요일이에요. 자, 평일사고예요? 휴일사고예요? 그렇죠. 휴일사고죠. 사고 현지 기준.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자꾸 틀리시는 분들 꽤 나와요. 자. 요거 잊지 말고, 자, 연명치료 중단일까지 꼭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유에 대한 그 약수를 쓰라고 하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나올 듯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후유장애 평가 판정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후유장애에선 잊지 말아야 될건첫 번째,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고 기본 며칠이에요? 맞아요. 180일이에요. 최소 180일이 경과해서 장애 진단이 발급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가 사고가 있고 장애 진단 받고 나서 여기서 계약 종료가 됐어요. 계약 중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해지도 있고, 만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2차 악화된 장애가 발생했어요. 2차 악화가. 이때 생각해야 될 숫자 뭐죠? 그쵸, 10. 10년 이상, 10년 미만. 그래서 10년 이상은 몇 년까지 봐주죠? 그렇죠. 2년인데, 언제서부터? 그렇죠. 이거 근데 사고일자인데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사고일자로부터 2년이에요. 미만은 사고일자로부터 1년이고요. 자, 사고일자라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 우리가 교통사고나 발생한 사고는 잘 아는데 질병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여기다 쓰자.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여기서 갔어요. 여기서 갔어요. 아, 여기다 하지 말자. 또 헷갈릴라. 머리가 어지러워서 여기서 병원에 갔어요. 최초 병원에 방문을 했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뇌출혈이라고 진단이 났어요. 이날 진단이 났어요. 자, 1번 병원에 간 날짜일까요? 2번 진단받은 날짜예요. 사고일자는 진단받은 날짜예요. 병원 간 날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때 증상이 있었을 뿐이에요. 진단을 받은 건 뇌출혈로 병명이 진단이 받고 이걸로 사고가 난 거예요. 질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날짜부터 2년, 이 날짜부터 1년으로 가산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 자, 요 날짜 기억을 좀 잘해주면 될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악화된 장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자,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저는 약술로 나올 것 같아요. 왜? 얘는 이 문제를 사례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결국 답을 주는 거거든. 몇 프로라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나오면 약술로 나와요. 그래서 자,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는 직업, 연령, 신분, 성별을 관계없이 본대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평등해야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 연령, 신분, 성별을 관계없이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분류표에 구분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해?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해요. 뭐 장애 분류표에 웬만하면 다돼 있는데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의사한테 장애 분류표를 보여주고, 자, 이 사람의 상태에서 장애 분류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준화냐라고 하면 의사가 판정을 해주겠죠. 몇 프로쯤 준화할 거다. 근데 예를 들어, ADLS 장애 정도인데, ADLS는 몇 프로를 평가하죠? 최소가? 네. 근데 ADLS 평가 9%밖에 안 된대요. 그럼 못 주는 거지. 근데 ADLS를 평가했을 때10% 정도는 된대. 그럼 10%줄수 있는 거죠. 예, 실무에선 그렇게 되나? 얘가 계산 문제로 나오기 힘들어서 만약에 나온다면 약술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약관의 장애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 지급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러시면 직업, 성별, 나이, 신분 관계하지 않고 장애 분류표에 준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을 결정한다. 쓰시고, 그다음 장애 분류표의 각 장애 분류표의 최저 지급률에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후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도 안 되는데 이것만 특별히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최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 써 있어야죠. 두 가지가. 자, 우리 이거는 많이 써서 이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때. 얘는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의 의료기관을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이번에 민원 분쟁 조정에서 자꾸 헷갈려서 많이 썼더라고요. 분쟁 조정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인 거고요. 얘는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거라서 얘는 보통은 이제 장애에 많이 쓰는 겁니다. 얘는. 사망에서도 일반 사망, 재해 사망일 때 쓰긴 하는데, 질병 사망, 상해 사망, 구분할 때 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급 사유에 대한 거고, 지급 결정액에 따라서 대해서 어쨌든 민원이 들어가는 거는 분쟁 조정으로 가서 신청을 하죠. 그래서 분쟁 조정에서는 이 내용을 쓰시면 안 되는데, 거기서의 제3자는 사실은 금감위원장이죠. 예, 그런데 이걸 좀 헷갈려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 11번.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 같은 질병에 또는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합산하면 되죠. 우리 지금 사례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고로 장애 여러 개 발생했잖아. 그죠? 그 여러분 다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한다. 물론 각 장애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장애는 하나의 부위에서는 토너먼트죠. 그죠? 그런데 얘를 합산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 특히 다리, 손. 그죠? 팔, 다리에서. 예. 그래서 합산이 예외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다. 그 다음, 뭐, 눈장애 같은 경우. 그죠? 눈에 안구, 저, 삽입이 안 되는 경우. 그죠? 합산하죠. 수상장애. 자.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 다른 질병 상해면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어요. 자, 다른 질병의 다른 상해예요. 기본적으로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는 뭘 한도로 준대요? 예, 잊지 마요. 만약에 질문지에 특별한 문항이, 특별하게 컨디션 안 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차 사고에 100%가 머물었어요. 120%예요. 2차 사고에 다시 30%가 나왔어요. 자, 1차 사고 몇 프로 줘야 돼요?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얼마 줘야 돼요? 그쵸. 2차 사고, 1차 사고 때 다 줬으니까 안 주나? 아니죠. 3천. 그죠? 1차 사고, 2차 사고 각각 다시 금액이 복원되는 거예요. 왜? 하나의 질병 상해당 예, 가입 금액으로 한도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이 문제 나오면서 꼭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 여기에 가입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80% 이상 장애는 또는 50% 이상 장애는 옆에 이런 말이 나와요. 1회 한도 지급. 그러면 예를 들어 이때도 120, 이때도 뭐 8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후유장애 요거만 생각해봐요. 요거. 요거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당연히 80% 이상이니까 얼마 줘야 돼? 1억 줘야죠. 이거 80% 넘었으니까 또 줘야겠네? 아니죠. 왜? 1회 환도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몇 번 냈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가중장애에서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가중장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리가 제일 헷갈려 하는데 1차 사고에서 다리에 우다리에 고관절에 10% 장애가 있었어요. 기능장애예요. 2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관절에 마음이 급하다. 고관절에 20. 기능입니다. 다 기능이에요. 슬관절 20. 족관절 20. 자, 1차 사고는 가입금액 1억 기준에서 그냥 10% 계산해서 1,000만 원 주면 돼요. 그죠? 2차 사고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2차 사고. 일단 2차 사고의 장애는 몇 프로예요 지금? 60이죠. 자, 그런데 이 부위에, 부위는 우, 다리가 동일 부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 다리에 저 가중된 장애 빼야 될 게 얼마죠?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가액 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1억에 60 해서 6천. 에서 마이너스 1억에 10%에서 1,000만 원 하면 5천.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자, 부위별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 자, 척추에 뭐 30% 있어요. 2차 사고에. 그 다음에 다리에, 우다리에 60이 있어요.
그다음에 좌 다리에 다시 40이 있어요. 이 사람 장애 몇 프로예요, 2차? 130이죠. 130% 곱하기 1억 하면 얼마죠? 1억 3천이죠. 여기서 기왕장애 얼마예요? 10% 곱하기 1억 1천 하면 빼면 1억 2천이에요. 그죠? 맞죠? 1억 2천인데 얼마까지 줄수 있죠? 1억까지. 1억입니다. 이거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를 130이니까 이렇게 해서 1억 3천이네. 최대 많이 나갈 수 있는 건 1억이야. 라고 하면서 1억. 오케이. 그다음에 기왕장애 있지? 10% 1억 해서 1천만 원? 1억에서 빼줘야겠네. 1천. 그러면 9천 돼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왕장애를 뺄 때는 어쨌든 최고 맥스 금액에서 그냥 빼주고 그게 한도가 넘었으면 1억까지. 만약에 뭐 한도 안 넘었으면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면 부위별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와서 이 금액들을 다 썸치면 돼요. 썸쳤는데 1억 3천 나왔어. 뭐 아니 1억 2천 나왔어. 그러면 아 1억이네? 라고 1억 지급하면 되고. 자, 그래서 부위별로 계산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계산해도 좋은데 마지막에 계산하면 꼭 잊지 말아라. 그 해당 지급률에서 1억 만들지 말고 그다음 만들지 만 상태에서 기왕장에 빼고 확인한 다음에 1억 만들어라.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냥 좀 귀찮아도 부위별로 하고 오라는 게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순간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부위별로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오면 실수가 거의 없는데 부위별로 안 하면 꼭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뭐 편하신 방법대로 이건 꼭 정답은 없어요. 자, 요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자, 이때 고관절 기능장애가 10%는 10%인데 얘가 저 강직이 아니 저 기능장애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저 가관절이라고 할까요? 해서 10%예요. 그런데 이 차에 와서 고관절의 기능이 20이에요. 자, 우다리의 현재 장애는 몇 프로예요? 이 차에 와서? 네, 20%가 됐어요. 자, 그런데 20%가 되긴 됐는데, 왜 20%냐면, 고관절의 가관절 10%랑, 고관절의 기능장애 20%랑 합산인가요? 아니죠. 네,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를 슬로가 바꿉시다. 자, 슬관절의 20이에요. 이 사람의 장애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슬관절의 20과 고관절의 10이 있어요. 합하나요? 합하나요? 아니죠. 합하면 안 되죠. 왜? 얘도 결국 토너먼트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높은 거 20%가 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이 사람 장애 상태는 2차 사고 현재의 상태로 보면 슬관절의 기능장애 20이 있고 고관절의 가관절 뭐 10%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20에서 10을 합해서 30이 아니라 두개 토너먼트에서 2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기왕장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 있잖아요. 빼주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때 고관절, 뭐 가관절 그래서 10%. 기능장애, 슬관절에, 이건 고관절, 이건 슬관절. 20%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때 장애 몇 프로였어요? 그렇죠. 왜? 두 개에서, 그죠? 자, 이쪽 왔어. 슬관절에 말고, 여기서는 고관절 기능 20. 족관절 기능
20입니다. 이 사람 현재 장애 몇 프로예요? 현재 장애 몇 프로죠? 40인가요? 40일까요? 2차 사고로 40 상태일까요, 현재? 2차 상태, 2차 사고 후 현재 다리의 상태는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60이죠. 왜? 얘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기능은 다 합산이라고 했잖아. 60이야. 60인 상태에서 얘 기왕장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나갔어요? 20% 나갔죠? 그래야 40% 주죠. 그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거면 안 빼면 돼요. 자, 요번에 사고가 몇 프로예요? 40이죠. 동일 부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40%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 맥스? 다리는 몇 프로까지 줄 수 있어요? 60. 그런데 지난번에 20 줬고 이번에 40이야. 가능하죠.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풀이하니까 자꾸 헷갈려들 해서 차라리 이걸 권장합니다.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60에 놓고 기왕장애 20 빼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다. 실수 안 할 것 같다. 아니면 시험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산하세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해하셨죠? 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거 이제 완전히 이해하신 거죠? 넘어갑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이제 80% 후유장애. 1차 사고가 있고 2차 사고가 있어요. 얘는 사고가 달라요. 같은 사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고예요. 자, 80% 후유장애는 같은 사고에서 80% 이상이 돼야 돼요. 1차 사고 때 5% 장애가 있었어요. 해당 없죠. 그런데 2차 사고에 75%가 생겼어요. 자, 얘는 슬관절의 기능장애였어요. 근데 얘는 75%는 슬관절은 없었어요. 슬관절은 없고 슬관절 제외하고 뭐 척추의 5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쟤는 슬관절이니까 얘는 팔에 장애가 45% 남았어요. 팔에 45%는 없겠지만 아무튼 45%라고 합시다. 아, 45%로 하면 안 되겠다. 25%가 있었어요. 자, 2차 사고로 이 사람 장애 몇 프로예요? 80%? 아니죠. 2차 사고로 몇 프로예요? 그렇죠. 왜? 얘는 다리고 얘는 팔이에요. 합할 게 없어요. 합할 게 없어. 그럼 얘는 75예요. 그럼 얘는 이 장애에서 75%인데 80% 이상 장애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슬관절 20, 족관절 10. 같은 다리예요. 우다리 얘도 우예요. 자, 얘 장애 몇 프로예요? 몇 프로죠? 80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가 기왕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보험금 지급할 때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됐던 문제인데, 자, 80이에요. 분명히 80이에요. 맞아요. 80이고 얘가 후유장애 80% 이상 장애로 동일 부위에서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80% 이상 장애로 봐서 1억을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기왕장애를 뺄 때 자꾸 지금 유래서 그런데 저도 지금 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데 자, 계산할게요. 80% 이상 장애 나오면 금액 얼마 주죠? 1억. 금액에서 금액을 빼야 되죠? 80% 이상 장애 보험금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뺄게 없어요. 1억.
이해하시겠죠? 율에서 율을 빼는 게 아니라 보험금은 장애는 보험금에서 보험금을 빼요. 자, 그런데 교수님 지난번에 왜 율에서 율을 빼놨어요? 아, 그거는요. 사고는 같은 사고고요. 진단이 같을 때는 그냥 율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직 보험금이 같이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5%, 75% 아까 그걸로 가정할게요. 자, 아까 세관절 5%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얘는 요추 50, 그 다음에 팔에 25 나왔어요. 이 사람 지금 하나의 사고로 몇 프로죠? 그쵸. 하나의 사고로. 그죠? 이건 다른 사고가 아니야. 같은 사고잖아. 그래서 아까랑 사실은 율은 똑같은데 아까는 지급이 안 됐고 지금은 지급이 됐어. 왜? 아까는 사고가 다른 사고였고 얘는 같은 사고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헷갈리지 마요.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했는데 이것 때문에 틀리면 가만히 안 두겠어.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고가 같은 사고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같은 사고에서 가액금액 한도 아셨죠? 이거 헷갈리지 마요. 자, 어디까지 했어? 두 가지 이상 했고 장애보험금 지급되지 않은 사고는 기왕장애 보험금 빼는 거 지금 같이 했어요. 자, 14번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야, 이거는 이제 안 보고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약관상 고의나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보험사고를 기술하시오. 뭐 이거는 뭐 저 자살인 경우에 우리가 2년이 아 저기 자살인데 심신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네. 그리고 생명보험은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고의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다른데 생명보험의 2년 경과 자살이 잘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얘가 손모가 있고 생모가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손모는 자살은 아예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살이다. 자살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스스로. 그리고 자살인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어. 자, 볼게요. 자살인데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었어. 그러면 상해. 당연히 면책사항이죠. 자살이 질병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없어. 재해? 당연히 자살이 재해는 아니지. 없어. 자, 그런데 일반 사망이 뭐지? 얘도 기본적으로는 안 줘. 기본적으로는. 근데 얘가 2년이 경과하면,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얘가 줘요. 요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였어. 자, 자살은 어쨌든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질병에서 나갈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얘는 상해 사망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질병은 아니고요. 재해도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재해가 맞습니다. 일반 사망 당연히 주죠. 얘는 뭐든 준다고 했잖아요. 뭐든. 이단보는. 이단보는 뭐든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나오면 잘 푸실 수 있겠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인데요. 이거 제가 시험 문제에 이런 거 하나 냈었죠. 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될 의무를 다 기술하시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번,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의 필요서류.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쓰세요. 청구서, 뭐 사고확인서,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뭐, 사고 증명서에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뭐, 그, 담보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고요. 자,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기술하시오. 얘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여기서 참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뭐 약정 지급비를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도 나왔고,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도 나왔고, 3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예외적인 사유도 사실은 기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실 것 같고, 자,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초일에 불산입하고 며칠 내에 줘야 돼요? 그쵸. 원래는 3영업일에 이내에 줘야 돼요. 근데 3영업일에 못 주면 뭘 줘요? 그쵸. 지연가산이자 줍니다. 그런데 죽어도 이 날짜 넘기면 안 되는 날짜가 있어요. 며칠이에요? 맞아요. 30영업일. 근데 30영업일을 넘길 수 있는 예외적인 게 있죠. 네. 그 여섯 가지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고 3영업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 가산인 거고, 30영업일은 죽어도 못 넘겨. 넘기지 않는데. 어떤 것만 넘겨? 여섯 가지만 넘겨. 요거만 아시면 되고. 이건 다들 잘 쓰시더라고요, 이제. 시험 문제 보니까. 자. 약수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할 때, 어떤 걸 안내를 해야 되는지. 가지급제도, 그다음에 가지급제도랑 50%를 먼저 지급을 한다. 이런 것들이요. 자, 넘어가고. 이 보험금, 환급금 지급할 때 적립 이율인데요. 자, 얘가요, 약관이 변경된 게 얘예요. 만기 환급금이에요. 그 전에 지연이자에 대한 그 사고보험금 지연이자는 다이 문제가 출제가 다 됐었는데, 이 만기 보험금이 2022년 2월 16일 날 변경된 거라서 얘가 뭐냐 하면, 자, 얘가 만기일이 여기예요. 근데 만기 도래 전에 안내를 해야 된대요. 며칠 이내? 7일 전에. 맞습니다. 7일 전에 이 만기 보험금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일이 지나면 1년 이내는, 자, 1년까지는 공시율의 몇 프로? 공시율의 50%. 1년이 경과하면 몇 프로? 공시율의 40%를 지급을 합니다. 지연이자를. 이 날짜부터. 만기일로부터. 만기가 지나면, 만기일로부터 보험금을 안 타가면 1년까지는 공시율의 50%, 1년이 경과하면 공시율의 40%를 지급을 해요. 그러고, 만약에 안내를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예, 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마지막까지 그냥 만기에서부터 쭉 그냥 다 안내를 못했으면 예, 그냥 공시의 50%로 계속 지급을 한답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이에요. 얘가 안내를 7일 전에 안내를 했으면 1년까지는 공시율의 50%, 1년 이후에는 공시의 40%인데, 7일 전에 안내를 못했으면 다 그냥 계속 50%로 지급입니다. 네, 탈 때까지. 자, 그래서 100%요? 공시율의 50%. 1년까지. 어디요? 약간 대출 이자 말씀하세요? 7일 이내 안내를 안 약간 했을 대출 이자는요, 그 얘기가 아니 아니라요. 7일 이내 지급 안내를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때는 여기 공시율. 공시율. 예, 밑에는 50%가 되어가지고 이게 50% 맞아요. 안내 안 했을 경우는 그냥 100% 공시율을 주셔야 돼요. 공시율 100%는 없어요. 그게 안내 안 청구일까지 했을 때 평균 공시율을, 제가 착각했어요. 예, 안내 안 했을 때 예, 맞아요. 만약에 공시율 안내를 안 했으면 그냥 공시율 100%가 맞아요. 예, 제가 착각했어요. 공시율. 공시이율로 적용해요, 그냥. 지금 딴 생각했어요. 예, 죄송, 죄송. 공시율 적용이 맞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만기 보험금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기를 있었는데 만기 지나서 어느 날 청구를 했어요. 이날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했으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언제부터 주죠? 청구하고 나서 3영업일 이후에 주죠. 그런데 얘는 언제부터 줘요? 다음 날부터 바로 즉시해서.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 그냥 계속 지급을 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 연단위 복리로 가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고보험금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 그 다음,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안내를 하면 공시율, 1년까지는 공시율 50%, 1년 이후에는 공시율 40%인데, 얘는 그냥 공시 이율로 적용을 해서 어느 날까지, 그냥 만기가 지나서 어느 날 청구를 했어? 그럼 이날까지는 공시 이율 적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잘 지적해 주셨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지연이자에선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요거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료 환급금, 얘를, 기본적으로 가산 이유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왜?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이 여섯 가지가 있다. 네. 자, 그다음 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분쟁 조정을 갔어요. 예를 들어 분쟁 조정을 갔는데 분쟁 조정에서 고객이 보험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지연제 어떻게 줘요? 총괄 날짜부터. 네. 분쟁 조정이 끝나서 지급한 날짜까지 여기 나와 있는 가산이자로 줍니다. 예를 들어 뭐 9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8%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날짜까지.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지급기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죠. 몇 가지로 딱 잡히니까. 어떻게? 약정 지급기에 접수일부터 3영업일이다. 그 다음에 약정이 지급기를 초과하면 안내사항이 뭐니? 구체적인 사유와 지금 예정해줘야 되고,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돼. 누구에게? 피보험자하고 수익자에게. 왜 계약자는 아니야? 돈 받을 때는 아니에요. 계약자는 다 어떨 때? 돈낼 때. 그 다음에 해약할 때, 해지할 때. 이때만 계약자지, 나머지는 거의 수익자랑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이 변경될 때,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야 될 때, 이때만 계약자가 나옵니다. 자, 가지급 제도는 50%를 지급하는 거야. 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에, 뭐, 요런 거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재발 부탁인데 약관에 나와 있는 용어로. 자, 만기 환급금, 지급 안내 및 지급 처리에 대한 표준 약관인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만약에 약술로 나오면 요렇게 쓰셔야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만기 환급금에 대한 지급 안내 및 지급 처리에 대한 표준 약관으로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써주셔야 되는데 요즘 시험 문제 패턴상 얘를 약술로 쓰지 않고요. 만약에 나오면 이 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년 안내 7일 이전 그다음에 안내 뭐 안내하지 않음 안내하지 않음 하면 얘는 두 개를 나눠서 1년 이내 1년 이상 얘는 공시율 50%, 얘는 공시이율의 40%, 얘는 공시이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가로넣기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즘 패턴이 그래요. 왜? 이거 굳이 약술로 쓰라고 하면 답지 채점하기 힘드니까 얘만, 이 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요게 아까 질문한 이런 거예요. 요즘 유형. 근데 이 정도밖에는 못한다. 왜?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자, 보험금 지급받는 방법의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일시에 받는 걸 분할해서 가능하고 분할에 받는 걸 일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뭘 평균 공시율의 연단위 복리로 가산해서 지급하거나 공제해서 지급하거나 그죠? 그다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단 사망이에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 시 수익자 기준으로 상속인입니다. 근데 사망 시 수익자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내가 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 이제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수익자. 수익자 지정하려면 피보험자 동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래는 필요하죠. 그죠? 필요해요. 그러면, 사망 시 수익자가 이미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보험자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된 수익자가 탈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피보험자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의 상속인이 타면 돼요. 그죠? 그런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정을 안 했어요. 자, 지정을 안 했어. 동의를 안 했어, 피보험자가. 그럼 누구 줘야 돼? 당연히 피보험자의 상속인이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사망도 그렇지만 상해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타야죠. 근데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 지정할 때. 나 아니고 뭐 누구라고 지정된 사람이 타라고. 그때 타는 거지. 네, 그때. 자, 마찬가지로 만기예요. 만기면 만기 보험금은 누가 타야 돼요? 만기. 돈을 냈어. 돈을 낸 놈이 타야겠죠. 근데 지정을 미리 해놨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타면 돼. 근데 만기가 지정이 안 됐으면 당연히 돈 낸 놈이 타야겠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암기를 안 해도 사실은 상식 수준이에요. 그죠? 자, 민법의 상속 순위입니다. 민법의 상속 순위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나? 아, 아니구나. 문제를 낼 거를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아, 아직 여기요. 자,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비속, 존속. 자, 누가 먼저 해요? 배우자는 항상 영순이. 자, 누가 먼저 해요? 비속이 먼저죠. 자, 비속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존속. 근데 비속도 존속도 없어요. 그러면 배우자 혼자. 그죠? 그런데 얜 영순이니까. 근데 배우자도 없어. 누구로 가죠? 네, 그쵸? 여기서 자,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동시에 그 비행기에 피보험자도 죽었고 배우자도 죽었고 비속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비속 죽었어요. 누구한테 가야 되죠, 사실은? 얘네한테? 얘네한테? 사실은 동시사망은 상속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상속이 없는 걸로 보면 사실은 형제 자매한테 가야 돼요. 그죠? 얘한테 상속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판례가 하나 났어요. 어떻게?
상속 받아야 돼. 대습 상속 받아야 돼. 배우자 및 자녀가 형제 자매가 받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얘가 자녀예요. 사실은 자녀도 없었어. 자녀도 없었어. 이 의사 사위였는데 이게 칼기 때 있었어요. 칼기 때 실제적으로 이 할아버지가 몇백억 대 재산 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망을 할 때 이 배우자랑 딸이랑 같이 괌인가 어디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칼기 괌 맞죠? 네. 아무튼 죽었어. 그런데 상속인이라고는 사위랑 이쪽에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동시사망일 땐 존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가 이 사람의 상속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여기서 아니다. 얘가 대습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대습이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이 탔어요. 이게 사실은 시험 문제 냈어요. 시험 문제 냈으니까. 자, 또 하나는 자 내가 문제를 못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풀어서 잘 맞추라고 하는 거니까 피보험자 배우자가 있어요. 피보험자 배우자가 있는데 얘가 양자예요. 양자인데 누구 양자냐? 이 사람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재혼을 하면서 얘를 이 사람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같이 두 사람의 자녀로. 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이 세 사람이 사망을 하면 다 상속권을 갖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사망을 하면 세 사람은 다 이 아이에 대한 상속권이 있어요. 자, 만약에 피보험자 사망을 했어요. 친권자 및 후견인이 이 사람으로 돼 있어요. 요즘은 이혼을 할 때 친권자 및 후견인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 이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시험 문제 다 가르쳐준다. 자,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 근데 얘를 해친 게 얘야. 그러면 얘를 해친 게 얘인데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돼 있어요. 상속인으로. 그러면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수익자는 누가 돼야 되죠? 그렇죠. 배우자랑 얘 양자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시켰어. 그러면 결국 전체 7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우자의 지분인 7분의 아, 내가 5천 하는 게 맞구나. 아, 내가 항상 자녀를 하나 더 넣다 보니까 5천. 5분의 3은 이거 뭘로 나가야 돼요? 해지죠. 그렇죠. 해약환급금. 5분의 2는 보험금 나가죠. 자녀 지분. 이거 수익자는 당연히 양자예요. 근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누가 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직권 못 타. 그런데 얘 후견인으로서 타는 거야.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자, 만약에 수익자가 지정이 됐어요. 배우자로. 그러면 보험금 나갈 게 있나요? 배우자로 지정이 됐어. 근데 배우자가 피보험자에 살해했어. 돈 나갈 거 없죠. 해약환급금이죠. 그 해약환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사실은 양자죠. 왜? 얘는 결격자로 상속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또 돈은 누가 가져가? 그쵸? 내가 이번에 문제를 하나 마지막 파이널 문제에 낸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 답은 다 나왔으니까 이 답은 틀리진 않으시겠지. 이 답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더 얘기해 주고 싶지만 대충 감은 오셨을 것 같고 자 신양자 제도만 명확히 아시면 되는데 신양자 제도는 뭐야? 양자는
부모랑 아직 연을 안 끊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도 상속관계가 계속 가족관계가 있는 거고 신양자는 끊었어. 친부모하고는. 그래서 양부모하고만 있는 거다. 아셨죠? 자, 너무 많이 달렸다. 잠깐 쉬시고.